자, 온산터널 가다가 후진항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후진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도가 들이쳐서요 물이 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쪽 안쪽으로 물이 맑아 보이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산천을 가다가 이게 가는 길에 후진항이 있어갖고요 여기를 들렀습니다. 자, 이 배 있는 쪽으로는 물이 탁해서요 안 보이고요. 그래도 이쪽은 좀 맑은 것 같습니다. 자, 후진항 방파제 쪽에는 파도가 높아서 낚시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자, 강릉 쪽보다 이쪽이 수온이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백태가 끼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쪽 아래쪽으로 오니까 물은 맑은데요. 고기는 숭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으로는 파도가 높아서요. 자, 오늘도 좋은 결과물은 내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배가 들어온 입구에서요 파도로 인해서 미역이나 이런 쓰레기들을 몰고 들어와서 저기 막히는 부분, 배가 있는 부분에 막히는 부분에서 많이 몰려 있어 가지고 안쪽으로는 쓰레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역 떨어진 거, 뭐 해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물이 탁합니다. 근데 이쪽 바깥쪽으로는 맑은데 안쪽으로 물이 탁합니다. 저 삽작장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물이 너무 탁합니다. 자, 물이 이렇게 탁하면 고기가 활동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아, 마지막 보루 오산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천에 가서 숭어가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백태가, 숭어가 백태가 끼면요 민물을 민물을 접해야만 백태가 벗겨진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백태가 끼면 민물 있는 곳에 모여든다고 합니다. 자, 오산천으로 이동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숭어가 엄청 많이 들어왔던 오산천으로 왔습니다. 오산천으로 왔는데 아직 숭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숭어가요 백태가 끼면 이 민물로 들어와야지 민물을 눈에 묻혀야 백태가 벗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숭어들이 민물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마리 들어와서 죽은 놈은 있네요. 이 놈은 언제 들어왔었지? 자, 여기 한 마리 죽은 놈은 있네요. 언제 들어와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어 있고요.
그 외에는 숭어가 보이지 않네요. 자, 여기 쭉 해서 오산항이 나오니까 이게 살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작년과 달리 이 벽에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저 건너편은 작년 그대로인데 이쪽 남쪽으로는 제방을 다시 쌓았습니다. 예,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오산항 방파제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오산항도 마찬가지로요. 물이 탁하네요. 저쪽 물이 낮은 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쪽에는 어떻게 보일라나 모르겠습니다. 저쪽도 물이 낮고요. 이쪽도 물이 낮은데 물이 낮아도 탁하네요. 여기 저번에 공사를 해가지고요. 물이 탁합니다. 저쪽 방파제 이쪽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저 끝쪽에는 사람들이 몇 분 보이는데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자 호텔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새로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오산항에는 조그만 변화가 생겼네요. 자, 요 다리가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이 위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저쪽으로 조금 나가면 낮아서 모래가 드러나 있어서 바닥이 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인데요. 그래도 흙물이 좀 끼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쪽 이쪽보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직 숭어는 준비가 안 됐는데 괜히 저만 바쁜 것 같습니다. 진득히 기다리면 알아서 들어와 줄 텐데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요. 자, 테트라바트 위에는 싹 녹아 버렸습니다. 예, 눈이 싹 녹아 버려서 파도만 아니면 낚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도가 좀 높습니다. 자, 오늘은 숭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숭어를 찾지 못했고요. 오다가 보니까 남대천에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에는 민물에 숭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서서 있어가지고요.
오랜만에 양양 남대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모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뜰채로 잡기는 이른 것 같고요. 강릉 쪽에는 대체가 낀 것 같은데요. 이제 서서히 끼는 것 같은데요. 이쪽에 북쪽으로 양양 고성 쪽으로는 아직 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오산천은 또 제가 자주 살펴드리기로 하고요.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 쪽에는 파도가 좀 높습니다.